결혼을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형님 봤을 때? 과부사주죠. 과부사주? 네. 네. 과부사주들은 결혼하기 힘들죠. 계속 있는 여자들이 억지로 결혼을 하면 신랑들이 죽거나 과부가 되죠, 바로. 그리고 상충이 껴있고 벽골살이 껴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게 과부되는 사주예요, 그게 바로. 자궁살이, 벽골살이 심하게 낀 사람들은 신랑이 나가버리던가 아니면 신랑이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랑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살이 너무 뭐랄까 남자들이 이 여자하고 관계를 맞으면 살을 맞아서 죽는다리죠? 네네. 예,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많이 자식도 거느리지를 못해요. 자식들이 내 품에 있으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벽골살이나 상추살이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합해면 안 돼요. 합해져 버리면 자식도 안 되고 자식도 나가서 기사를 하는 거고 신랑도 되는 일 없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좋죠. 근데 점점 가면서 되는 일이 없었고 나가서 죽거나 이제 자식이 저기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자식이 병신이 되든가 아니면 자식이 미쳐버리든가 아니면 신랑이 미쳐버리든가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자식 앞세우고 서방 앞세운다는 게 그게 과부살이고 그 살이에요. 그래서 그 살이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 못한다? 예,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궁합을 보고 결국 살을 이 여자가 살이 꼈나 그 집안에 뭘 있나 그걸 본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